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일반 청약에 약 64조 원이 몰리면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다만 달라진 배정 방식이 적용이 되고 공모를 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서 이 32만 명은 한 주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결과 얼마나 뜨거웠길래 역대 최대, 뭐 최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정말 들어보시죠. 역대 최고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공모주 청약이에요. 이게 63조 6천억 원, 거의 64조거든요. 네. 정말 뭉칫돈이 물린 그런 상황인데 증거금이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240만 계좌가 들어왔는데 이 최다 청약 건수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난해 IPO 대여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 생각날 텐데 네. 훨씬 웃돌면서 그렇게 청약이 됐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보니까 이게 335대 1이에요. 네. 그리고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인데 334대 1이고 네. 가장 높은 곳이 삼성증권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443대 1이었습니다. 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이제 청약 창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 이거 어떻게 좀 하나 좀 받아보려고 네. 하시는 분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는데 청약 첫날에도 14조 원이 넘는 그 돈이 몰렸거든요. 근데 둘째 날 신청자가 폭주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가 10시면 개시한 이후에 1시간 지난 시간인데 이때 전날 청약 증거금을 웃돌았습니다. 전날 약 4배 자금이 마감일에 쏟아졌고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일부 주관사 같은 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인터넷 청약 신청 MTS 같은 거 네. 일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좀 달라지고 있다. 네, 갑자기 네. 불어난 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영향이다라는 게 있는데 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3월 4일이 62조였거든요. 근데 3월 5일이 67조 그래서 5조가 불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영향이었고 그 이후 8일 보니까 67조 7,300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게 9일에 68조를 또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또 현상을 읽을 수가 있고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피 200 지수에 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는데 네. 1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게 됩니다. 네. 예. 그 배정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좀 기대를 좀 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최소 청약을 해도 뭐 무조건 한 주는 받을 수 있겠지 했는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삼성증권 400몇대 1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443대 1. 이런 정도의 경쟁이라면 한 주도 못 받는 게 아닌. 예. 맞습니다. 아무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좀 자세히 좀 설명 듣고 싶은데요. 성종 기자. 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최소 수량을 청약하시면 최소한 한 주는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또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청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청약하신 분들 중에 한 주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다시 한번 또 그래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뉴스지니스에서 설명해 드린 바도 있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공모주 청약이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균등 네.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를 좀 준비해서 이해를 도울 텐데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집 수량이 200주로 일단 간소화 시켜봤습니다. 네. 200주를 모집하는 상장이 있고 거기에 청약 계좌 수가 60개가 들어왔어요. 신청이. 네. 그리고 그 60개 계좌에서 청약 주식수 총 이제 원하는 주식수가 7만 주를 원하는 그런 청약이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경쟁률은 이제 200주를 7만 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350대 1의 경쟁률이 그렇죠. 이제 생기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절반은 균등 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200주 중에 100주는 어쨌든 청약하신 분들한테 최소 수량을 청약했다면 네. 무조건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주를 60개로 나누면 1.67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주씩은 가져가고 네. 나머지 남는 40주를 60계좌 중에 운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추첨으로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면 균등 배분에서는 한 주 또는 두 주를 가져가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남는 100주는 이제 비례 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비례 배정은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서 많은 네. 청약을 하신 분한테 더 많은 물량을 주는 그런 배정 방식입니다. 네. 계산할 때는 내가 청약한 수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주를 수량했다. 그러면 1,000 네. 위에
분자로 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누는데 최종 경쟁률에 곱하기 2. 왜냐하면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앞서서 이 최종 경쟁률은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이제 경쟁률인데 네. 앞에서 이제 균등 배정에서 절반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비례 배정에서의 경쟁률은 곱하기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700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치가 이제 비례배정에서 네. 배정이 되게 되는 거고 네. 비례배정에서도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소수점은 반올림의 개념으로 증권사마다 4-4-5입을 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네. 5-4-6입을 하는 증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네. 차이를 한번 살펴봤고 네, 오늘은 성주원 기자가 유재희 기자님 바통을 받아서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네. 네. 이제 그렇다면 예.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 한 5천만 원 정도를 그렇죠.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게 더 낫겠네요. 이야기가. 네. 네. 5천만 원이면 이번 SK 바이오 사이언스로는 1,500주를 청약하는 꼴이 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4,875만 원을 이제 내고 1,500주를 청약했다는 그런 가정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NH 투자증권 이나 한국투자증권,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는 한 주에서 두 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균등배정으로. 네. 그리고 SK증권은 경쟁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네. 균등배정에서 두 개나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네. 돈을 냈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배정된 물량 자체가 네. 워낙 적었어요. 그런데 그 청약된 계좌 수가 더 많았거든요. 네. 물량 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추첨에 따라서 한 주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네. 한 주를 받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비례배정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표에서 나왔듯이 뭐 적게는 한 주, 많게는 네 주까지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소 수량만 청약하실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은 증권사가 어딘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만 일단은 먼저 네. 우선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또는 이용자가 적은 증권사, 네. 그러니까 청약이 적게 들어올 것 같은 증권사에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것이 교훈으로 삼으시면 되겠고 네. 많은 물량을 청약하시는 큰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경쟁률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왜 그 성 기자분과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어제였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안 하세요? 저한테 그랬었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 1억 투자해서 한 4, 5주 받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열정은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금융위가 중복 청약에 대한 이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과열 경쟁이 될지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먼저 이 우리 사주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저도 뉴스타일 딱 보니까 돈방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검색을 하면 네. 뭐 직원들 돈방석에 네, 앉은 네. 거 아니냐 이러한 헤드라인이 맞아요, 딱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우리 사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다면 근로자들에게 우리 사주 조합을 설립해서 이것을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사주로 우리 사주 물량으로 459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 9만 9,600주가 실권주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잃었다는 건데 네. 2.1% 수준이거든요. 이게 청약 신청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권주를 제외를 하면 청약한 주식 수는 449만 400주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한 조합원이 600명 정도가 돼서 이 청약 주식 수를 조합원 수로 나누게 된다면 이제 1인당 보유하게 되는 주식 수가 나오게 되죠. 이것이 약 1인당 7,484주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평가익을 환산을 하면 4억 8,646만 원가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따상, 그러니까 시초가가 공모가 2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나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1인당 평가액이 평균 7억 7,8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와서 오늘 그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민이 되시고 걱정이 되실 게 아니 그러면 이 직원들이 물량을 한 번에 내놓게 되면 주식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 사주 물량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장치를 뒀습니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매도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사를 하면 바로 청산이 가능하다는 네. 겁니다. 작년에 SK바이오팜 그 줄퇴사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네. IPO 진행이 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34명 정도가 퇴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때는 직원 수가 한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배정받을 수 있는 규모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해 컸었던 거죠. 그래서 고점 기준에 한 20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차액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줄퇴사가 일어났었을 것이다라는 네. 분석이 있었던 거였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만큼이 아니고 네. 또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뭐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런 줄퇴사가 나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네. 업계에서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인당 그 7억 7천 1천만 원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따상의 경우요. 그렇죠. 네네. 따상의 경우. 근데 지금 어쨌든 시초가가 보니까 따상이 조금 못 미치긴 한데 이 7억의 규모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모멘텀이 굉장히 또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나 더 짚고 갈게. 아까 그 중복 청약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이 상황이 펼쳐져서 네. 결국은 한 주도 못 가져가게 되는 이런 사태 예. 뭔가 좀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좀 하반기에 그런 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는 발언이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네. 바로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 청약 이 부분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중복 청약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했고요. 이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되는데 다음 달 20일 까지 입법 예고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뭐 규제 심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법제 심사 등을 거쳐서 오는 5월 20일 시행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도적인 근거는 일단 마련이 된 네. 거잖아요. 이제 공모주를 배정할 때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확인되면은 중복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것만 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좀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빠르게 당겨지면 이런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요. 그 전에는 뭐 또 계좌 쪼개지기는 이어지겠죠. 네. 네. 예, 예.